오늘은 영적 전승의 비결. 이 말은 뭐 무슨 말인 거니? 영적 전쟁하는데 이기는,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제가 성가를 하나 부르겠습니다. 진동을 하면은 된 줄 알고 맥없이 떨면서 뛰었더니 내 속의 죄악은 떨지 않고 내 육체 겉사람 혼자 뛰네. 주 예수여 보옵소서. 내 맘속에 혈기마귀 권능으로 떨쳐주사 고쳐주옵소서. 방언을 하면은 된 줄 알고 앞뒤를 안 보고 해봤더니 입술은 방언이 충만하나 내 속에 교만은 가득하네. 죽지 못한 내 인간성 주의 영광 가리우니 주 예수여 내 교만을 부스러 주소서. 예언과 신유를 행하면은 다 된 줄 알고서 역사했네. 능력은 주님께 왔었지만 영광은 인간이 다 받느나 사랑만은 주님 심정 내 맘속에 이루어져 주께 영광 돌리면서 겸손케 합소서. 아홉의 은사를 받았어도 자기가 살면은 헛사로다. 겸손히 기도와 찬송하고 성경의 말씀에 안 서면은 죄인 위한 불못지요. 멀지 않고 가까우니 회개 열매 결실하여 주님 만나보세. 어디 집회를 갔더니 절 보고 그러더라고요. 강사님이 이번에나 한번 좀 떨게 해주시오 이래. 왜? 오늘 삼복도에 왜 떨어?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떨면서 은혜 받는데 자기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대. 부럽대 그게. 왜 떨을까? 더 떨게 질까? 그래서 내가 껍데기 떨라고 그러지 말고 죄가 떨어야지. 그날 밤에 주님이 이 노래를 줬어요. 전라도 광주 목포 집회를 갔었죠. 누가 오라 하지도 않는데 전국을 그냥 누볐어요. 초청받아 가는 사람도 다 위대한 사람이고 알려진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나 이 무명의 사람을 누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불러준 때를 어떻게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거 자원하는 마음과 능동적인 행동이 영적으로 굉장히 발전을 가져와요. 처분만 바라고 때만 기다리고 때가 안 돼서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했지만요. 그 때를 기다릴 때가 있고 기다려서는 안 되고 막 과감하게 나가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뭐 때가 안 돼서 이러고 앉았다가는 일이 하나도 안 돼요. 나는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은요. 그 뭐 이름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신령하기를 합니까? 충만하기를 합니까? 설교를 잘합니까?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데도요. 하고자 하는 열정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러고 그냥 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리도 다치고 막 그냥 망신도 당하고 아주 형편도 없을 때도 있지만요. 깨지고 부서지고 망신을 당하면서 깨닫는 게 있고 얻는 게 있고 경험이 되면서요. 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 주님은 뒤에 계시고 내가 앞섰구나. 굉장히 지가 능력에 있는 것처럼 꼴값을 떨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꼴값을 떨었지만은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 열의 하나만은 점수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열 가지, 스무 가지 부족한 거 많아도, 그 중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진실하고 정직한 겸손한 마음이 조금만 일 있으면 주님이 그 조그만 마음에다가 성령의 불을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서요, 우리가 참 좀 이해가 안 되는 본문 말씀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총을 가지고 가고 칼을 가지고 가고 창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요, 이거 이해가 영 되지 않는 얘기가 항아리를 가져가래요. 항아리. 항아리는 한국으로 말하면 된장이나 김치나 담을 때 쓰는 거지. 누가 전쟁터에 항아리를 가져갑니까? 나팔을 가져가래요. 우리 한국인은 전쟁하는데 나팔을 가져가는 거는 알지 못해요. 가만히 있다 갔다 확 쑤시라 그러지요. 창이 필요하고 칼이 필요하고 활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횃불을 준비하래. 깜깜하게 있다가 갑자기 쳐들어야 되는데 왜 횃불을 준비하라 그럴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저거는 협력할 수가 없고 찬성할 수 없는 일이다 싶어도 만약에 그 일 자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면은 여러분 가부간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저것이 결론적으로는 교회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무작정 내 의견과 내 생각은 다 처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자기도 살고 팀도 살고 교회도 살 줄로 믿습니다. 팀워크라는 게 있죠. 한 팀이 찬양되면 찬양돼, 그 다음에는 다 이렇게 뭐 축구를 하거나 배구를 하거나 팀이 있잖아. 팀워크 잘 돼가지고는 서로 협조하지 않으면은 그게 안 돼요. 손발이 안 맞으면은. 이 교회 성가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있던데 굉장히 은혜스러운 찬송을 하더라만은 그 가운데 다 서울 음대 나온 사람들은 아닐 거 아니오. 그래도 성가대 앉는 거가 아주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성가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귀하게 여기셨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만만 큰 교회라도 4,000명 성가대는 없더라고요. 이 성경에 보니까는 성가대원들이 4,000명씩 막 다윗의 시대는 굉장도 안 했어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일에 온갖 힘을 다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지휘자의 말을 들어야 되고 피아니스트와 맞춰야 돼요. 서울음대를 갖다 수석으로 졸업하고 돌석으로 졸업해도요, 그거 안 맞히면 자기가 나는 이 좀 특이한 솔라야 아주 뭐 어쩌고 하면서 자기 음성을 좀 사람들 앞에 좀 노출시키려고 애를 쓰고 튀어나오면요, 팀 다 망치는 거예요. 양은요, 한 마리를 보고도 양이라 그러고 천 마리 보고도 양이라 그러지 양들, 휩스, 에스스를 안 붙여요. 일김 동체와 같이 양들은 한 가지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거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고 수백 번 들었겠지만은 영국의 어떤 높은 빌딩에서 유리창을 닦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밑에 마침 해질 무렵에 양이, 목자가 양들을 다 불뜯어 먹이고 집으로 돌아갈 때 끌고 가는데 딱하니 목자의 음성으로 앞뒤 멀리서 보면 딱 사각형 포장 하나가 가는 것 같이 그렇게 딱 옆으로 붙고 앞으로 앞놈한테 이 머리를 받고는 쫙 가는데 이 사람이 5층 위에서 유리창 땄다가 졸아가지고 그냥 떨어져 버렸는데 바로 그 양들 위에 떨어진 거 아니오. 그러니까요, 웬만하면 하면서 놀라가지고 할 텐데 목자가 놀래지도 말고 옆에 비키지도 말라, 비키라 이런 말 안 하기 전에는 절대 그냥 위에 떨어지거나 말거나 그냥 가라고 붙여서 목자의 음성을 철저히 듣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요, 마침 며칠 있으면 털 깎으려고 했기 때문에 양들이 얼마나 부글부글하게 양이 털이 좋았던지 꼭 밍크 담요 위에 떨어진 것처럼 자빠져서 갔다 이거요. 그래서 살았다는 얘기 아니오. 응?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요. 100번, 1000번 들어도 의뢰가 되는 얘기요. 톡불나게 놀지 말자 이거야. 별나게 놀지 말자 이거지. 실력이 좀 있어도, 능력이 좀 있어도, 자타가 고민해도 그 사람들이 이목에 집중시키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위선이 되기가 쉽고 교만이 되기가 쉽고 팀을 쪼갤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주님께서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유명한 강사도 아니고 벌거지, 박농구를 씹은 벌거지고 베드로를 깨우친 수달기고 달람을 꾸진 당나귀라고.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신앙의 경력이 있고 믿음이 좋고 금시도 많이 하고 철야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한 인생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원정교회를 가게 한 것은 이번에 하나님이 이 교회 성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팀을 깨지 말라고. 말씀을 들으시오. 이게 허벅나이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입만 빌려서 쓰시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님이 나에게,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는 말씀이라 생각하고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질 때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교회도 살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 불쑥 태어나면 다 망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고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나의 모순을 발견하게 됐고 하나님께로부터 지적을 받게 됐고 그리고 나를 개인 교수로 일평생 살다가 간 남편이 날 교육했기 때문에 요새 여자들은 뭐 남편의 말을 말 같지 않게 남편들이 여자 눈치만 보느라고 뭐 기처가 뭐에다가 그 다음에 겸처가라 그러더라. 겸처가. 그 겸처가는 또 뭐냐 했더니 마누라 소리만 들어도 겸기가 일어나가지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저 강사가 이번에 와서 남자들 기반 세워주고 여자들 개떡을 만들어내서 혹시 감정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개떡 만드는 게 아니야. 찰떡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계를 움직이는 거는 남자지만 남자를 움직이는 건 여자라 하지 않았어요? 남자를 승쾌하는 거나 패쾌하는 거는 여자에게 달린 거야. 여자 말 한마디에 남자가 기가 죽어버리고 여자 말 한마디에 남자를 아주 폐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등신 같은 남자도 여자 말 한마디에 용기를 내는 거죠. 용기를 내는 거요. 자기 아내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다. 아내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 때 그 남자가 설 자리는 없는 거요. 그러면 스스로 열등의식에서 패망하는 거지. 서로가 서로를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응? 나는 우리 남편이 나를 길을 들였는데 음성이 커서 참 재미없어. 여자는 좀 남편이 말한 대로 나긋나긋하고 노골노골해야지 왜 이렇게 뻣뻣하고 뻣덕장작 같으냐고. 근데 처음에 시집가서 몇 달 안 되는데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부엌도 없는데 그냥 막 아이고 연탄 구멍 옆에다가 사과 개짝 하나 놓고 둘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누가 밖에서 찾길래 내다봤더니 여기가 김아무개 시댁이 나고 그러길래 나서 남자가 그래서 맞아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 네, 학교 동창입니다. 우리 남편이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 예, 그럼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내가 저기 여보 당인 소리 나도 못 해봤어요. 남편이 나를 보고 이거 빠 그러길래 나는 남편을 부를 때 저기요 저기요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나는 성이 이씨가 되고 이름이 겉바가 돼버리고요 남편은 성이 저씨가 되고 이름이 기호가 되죠. 기호 저기요 이것 봐. 이 둘이서 47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저기요 하니까는 어? 왜 그러길래 내가 여기 누가 왔어요. 아 좀 내다보세요! 이랬더니 깜짝 놀래 나오더니 날 보고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잘 들으라고요? 난 당연한 거요. 요새 그런 노래 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나는 그거 너무 좋아. 내일 전에 그거 좀 불러요. 당연한 거 아니야. 은혜로서. 난 당연해. 당연하다 이거야. 뭐 잘 들으라고 소리 지르는 게 뭐 잘못됐냐? 이거요. 그때 남편이 막 창피한 얼굴로 나오더니 얼른 그 친구를 데리고 저리로 나가더라고. 내 옆에서도 무슨 발광을 할지 모르고 무슨 추댕이질을 할지 모르니까 피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래 갔다 와서 뭐 말도 안 해. 그 다음에 또 왔길래 소리를 질렀지. 그랬더니 아니 왜 그렇게 소리 지르니? 아니 잘 들으라고 하는 거죠. 아유 정말 못 살겠네 이러더라고. 근데 세 번째 내가 소리 지르더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누가 왔다니까요? 이제
대답을 안 하길래 내가 미안해가지고 손님 보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있자는 거 마늘 놀이 걷는가? 그래서 가서 마루에 가서 아이 지금 밖에 누가 왔다고 내가 안 그래요? 이도 안 아무 소리 안 해. 문 열어보니까 가만 앉아 있는 거야. 누가 밖에 왔다고 내가 안 그래요? 이랬더니 남편 하는 말이 누가 왔어? 그때부터 내 음성이 하이소프라노에서 밑에 또로 내려갈 때까지 대답 안 하는 거야. 길을 들이라고 고치더라고. 세 번째 끝냈어요. 더 이상 소리 안 질렀어요. 말할 때마다 손가락에 나가 옆에 내가 입으로 말아요. 말 탈 때면 여자들 툭 하면 손에 옆구리에 이렇게 가는 여자는 다 알아볼 여자예요. 그거는 왜 툭 하면 여기다 오래 여기 이랬습니까?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뭐 방언 100마디 한다고 천당 간다는 말은 일절 없어. 붕이 싸돌아다니고 세길 돌아다니면서 붕이 했다고 천당 운목에 간다는 말도 없고. 은혜는 현재고 바로 이 시간이고 하나님은 현재 이 시간에 우리를 보고 계시고 내일이란 미래가 살게 되면은 하나님 그때부터 우리를 간섭하시는데 오늘을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하지. 어제 사는 것에 대해서 하고 책임 추궁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네 어제 그랬지 이러시지 않아요.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다듬어주시고 깨우치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는 신앙에는 휴전이 없어요. 신앙에는 휴전, 신앙의 휴전하면 내가 증거해 벌써. 마귀는 24시간 공격의 수를 놓치지 않아요. 우리한테 절대 휴전하자고 마귀가 먼저 오지 않아. 우리가 휴전해요. 기도 휴제, 어? 봉사 휴제, 찬송 없어졌지. 싸울 때 악을 쓰는데 찬송 부를 때 다 죽은 거 아니야? 박수 치는 것도 힘이 없잖아요. 막 나이 들수록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쩌고. 아니 나이 들은 소리 하지 말아요. 백발이 면류관이라 그랬잖아요. 나이 들수록 위에 나이 들은 것마다 화딱지 나는데 왜 늙은 소리를 들어요? 야! 악을 쓴 거야 그냥. 귀신도 달아나게 그냥. 자, 그래서 마귀가 왜 그러냐? 자, 그러면 이거 늙은 줄 알았더니 살았네. 능력이 없거든 깡이라도 있어야지. 능력이 없거든 배짱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때까지 복음 전하러 오는 거예요. 누가 불러줄 때 기다리잖아요. 누가 안 불러주잖아. 아, 이러고 앉아 있으면 안 되지. 가야지. 안 불러면 내가 찾아가지 뭐. 일선에 가서 사단장들 직접 만나서 나 여기 전도하라고 했어요. 뭐가 필요하죠? 떡 해올까요? 갈 때마다 떡을 해가지고 식을까봐 아침에 새벽에 가서 떡 뽑아다가 전부 그 많은 봉투에 똑같이 잘라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성경 구절 쓰고 치유병 대대장들에게 줄 거 하고 그 다음에 마실 주수하고 그걸 이불 속에다 싸가지고 그냥 일산까지 가서 얼마나 나는 한국의 군경들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울 수 없어. 우리가 살 동안에도 불친분이잖아. 나라민족을 위해서 젊은 청춘을 거기다 다 묶고 우리를 위해서 살잖아. 근데 기도 한 번은 합니까? 내 아들이 아니라고 남이 아니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르겠어요. 군부대 전도 갔을 때가 제일 기쁨이 충만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번은 우리 남편하고 같이 군부대에 갔어요. 나도 말씀을 증거하지만 남편은 모시고 갔으니까는 남편 목사님 보고 설교하라 그랬어요. 일부 집회에. 그래서 남편 목사님이 설교해. 자기 군인 장교 출신이니까 아주 기뻐서 하더라고. 그래서 2부 순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앉아가지고 이놈의 옆에 내가 또 뭔 짓을 꾸며놓고 2부 순서 하는 거 하고 이제 보고 있는 거냐. 우리 남편 바지 조거리를 딱 하고는요. 노란 조끼 하나가 있어요. 그 조끼라고 머리를 탁 이렇게 올려서 수건을 하고 나서는 우리 딸한테 집에서 율동을 가리켰어요. 예수는 나의 힘. 힘이요. 막 이율동을 가르쳐가지고 나는 이쪽에서 기어나오고 우리 딸은 이쪽에서 기어나오고 그래야 둘이서 하는데 얼마나 난리. 그런 난리가 없는 거야. 군인들이 너무너무 좁아가지고 그 다음에 군가에 맞춰서 노래를 내가 떴었어요. 어째 용사들은 다시 뭉쳤다 여기에.
그 다음에 일발필중불을 뿜는 생명의 폭탄은 오늘도 날아간다 사탄의 화전 속으로. 이러고 가사를 바꿔가지고 군가를 바꿔가지고 하니까 군인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 아니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그 다음에 넷이서 그냥 이 태극기 들고 막 그냥 막 찬송에 맞춰서 일동을 하면요 군인들이 사기야 충천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거기서 응대 흔들면서 반을 벗어서 끼고 춤추는 여자들 왔다 가는 것보다 우리가 한 번씩 가다 발가락 뒤집어 놓으면 군인들이 사기야 충천하다고. 내가 처음 미국 갈 때요 사단장에 그렇게 저기 팔군 광화문 그 대사관에다가 추천서를 그렇게 잘 써주더라고요. 나는 심심할 날이 없어요. 나보고 누가 얼마나 심심하니 혼자 있어서 심심하다니요. 예수님의 삶이 심심하면 벌써 뒤져버린 거지. 심심할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는요 쉬는 데 없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사사기를 보면서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기도원 올려. 이 본문 나오기 전에 기도원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언급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이 사람이 쓸만한 사람인 걸 알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원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기도원에게 말했어요. 이 백성을 구원하라고. 도무지 용기가 안 나니까 부탁했을 때에 땅이 마르게 하시고 솜털이 마르게 하시고 하나님 두 번 시험해 보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한 걸 알고서는 그냥 나갔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게 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가 하나님이 택한 종인 것을 깨닫고는 절대 순종했어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첫 번째는 순종이요. 순종.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교회법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미 그 속에 사다리가 들어간 거예요. 딴 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가서 모든 저기 자기 집안에 있는 그걸 때려 부시라고 우상을 때려 부시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서 백주에는 못하고 밤중에 종들을 데리고 와서 다 때려 부셨잖아.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 아침에 와보니까 난리가 났거든. 야 이거 누가 이랬냐 하니까는 동네에서 뭐라 그랬죠? 이거는 요스야들 기도원의 지시라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누가 이랬지? 이러면 우리 교회는 그 사람밖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사람 누가 있나?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터졌잖아. 이 시작이 누구냐 하게 보나마나 그 인간이지 뭐. 안 좋은 사람도 좋은 사람도 다 이미 알려져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은 우린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알려졌으며 사람들에게는 교회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알려져 있냐? 이거 중요해요. 자칭 천자라고 자기 혼자 믿음 있고 은혜 있고 능력 있고 아주 뭐 공로자면 뭐래. 나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공로 표창장 주는 거 제일 기분 나빠요. 왜 적은 사람은 본교회 성전 지을 때 헌금을 얼마 했으며 집을 팔았으며 이런 거. 우리는 주님 앞에 헌금하고 나서는 잊어버려야 되고 좋은 일 하고 나서 잊어버려야 되고 잘못한 일 생각났을 때는 기억을 해야 돼요. 왜? 회개하려고. 뭐 조금 하고 나서 얼마나 이 아가리 방송국으로 자기를 나타내는지 아주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나는 이게 기도원이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이고 복종이 됐어요. 이거 사건이 어떻게 확대될 것이며 자기가 무슨 일 당할 걸 알았지만은요. 겁없이 종들을 데리고 때려부시고는 거기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겠느냐고요. 큰 소리 뻥뻥 치지 말고 혼자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밀히 행하세라도 하나님이 아시는 가운데 진실된 모습과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을 한 번씩 해보세요. 그 희열과 그 기쁨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서는 이래서 하나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이 군사를 모집하라 했잖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모여라! 그랬더니 3만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3천 명도 아니고 3만 명 모이니까 얼마나 기도는 기분 좋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뭐 이랬더니 3만 명이 모였네. 이만하면 좀 해볼만 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야 너무 많다. 죽이라라. 두려워 떠는 자들은 가라 그리라. 어떨결에 뭔 일이든 대중심이라는 거. 어떨결에 와르르 모이는데 왜 모이는 이유도 모르고 모인 사람들이 있죠. 순간적인 막 그냥 격한 감정으로 기분은 흥분으로 모인 사람도 있죠.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했더니 아이고 2만 명이나 돌아가 버렸잖아. 아이 기도원이 간이 깨알만해졌어요. 아니 3만 명 제법 됐는데 2만 명이 갚으랬네. 이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이것도 많다. 줄여라. 아까는 줄여라야. 이번엔 줄여. 너희들이 떼거리가 많아서 군사가 많아서 이겼다 할까 하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성과 패는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틀림없이 기도원에게부터 인식을 시키는 거래. 줄여! 그 다음에 내가로 가가지고는 물 마시는 꼴을 보고 막 앞도 뒤도 안 보고 헐떡거리면서 물 마시는 사람하고 무릎 꿇고 물을 이렇게 마시면서 좌우를 보면서 여유 있게 하는 사람하고 딱 구분해서 이야 9,700명이 가버리고 300명만 남았잖아. 작은 염소 떼 같다라 그랬어요. 예. 기도는 얼마나 간이 깨알 만했겠어요. 다 갚으랬네. 아니 300명 갖고 어떻게 해? 전쟁을 하려면 적군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파악하러 가다가 보니까는 부하 하나를 데리고 갔죠. 예. 그 데리고 갔는데 이 사실은 사사기 7장 전체가 본문이요. 근데 중간에 좀 줄였어요. 하나님이 기도원의 마음을 봤어요. 왜 가지? 적군이 말 들은 것처럼 그렇게 많이 왔을까? 그 연합군이 어느 정도일까? 우리 300명 갖고 할 수가 있을까? 참 퀘션이야. 어찌해야 될까? 확인은 해야 안 되나? 적진을 파악을 해야 안 되나? 이래서 부하를 하나 데리고 가서 보니까 세상에 여기 말씀한 대로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담 갖고 그 약대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의 수담 같은지라. 숫자를 헤아릴 수 없어.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지. 얼마나 겁이 질렸겠어요. 하나님이 기도원이 놀래고 겁에 질리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이런 걸 다 보셨지. 발걸음이 아이고 세상에 이만한 떼거리를 어찌할까 이러면서 가는데 어떤 자그마한 거 앞에 딱 가니까 뭔 소리가 들려. 두 사람 대화가 하나님이 타이밍을 그렇게 딱 맞춰서 그렇게 하면서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잠을 재워서 꿈을 꾸게 하시고 기도원의 발이 딱 거기 장막에 멈췄을 때 꿈을 깨게 하시고 그 다음엔 말을 듣게 해서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들어본 즉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동무에게 말하는 거야. 꿈에 보니까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오더니 우리 미디안을 치니까는 쓰러지더라. 이래 꿈 얘기를 했어요. 꿈도 개꿈이 있고요. 영몽이 있어요. 꿈 같지도 않은 꿈을 꾸고 반만 내가 꿈에 보니까 꿈소리 많이 하는 사람 좀 걱정되는 사람이요. 꿈꾸는 사람 돌로 쳐 죽이라 하는 말이 그냥 꿈꾸다가 쳐 죽이는 게 아니요. 개꿈을 다 꾸고 나서 하나님이 영몽인 것처럼 써먹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아 나는 이 참 기가 막힌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기도원이로 하여금 담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300명 떼거리 가지고라도 나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보여주려고요. 이스라엘 진에서 한 말이 아니에요. 적진에서 하는 말이고 적군들이 꿈을 꾸고 말을 하기를 그 꿈 얘기를 들었던 친구가 이거는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의 칼날이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위대한을 저들에게 붙였다고. 아니 이런 기가 막힌 꿈 얘기와 해석으로 어떻게 듣겠어요. 그때 기도원이네 그때 눈으로 본 수만 명 그 해변의 모래 같은 수단 무리가 다 잊어버려지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아스의 아들 나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이 적군에게 꿈을 주고 해몽하는 걸 내 귀로 직접 듣게 했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꿈 잘 꾸시기 바랍니다. 예. 시답잖은 꿈 꾸고 나서 예언하려고 들지 마시고 어떤 사람 또 다시 내가 전국적으로 부흥을 하고 다니니까요 내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해서 깜짝 놀라서 받으면요 한국 사람들 전화 매너가 틀렸다고 하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먼저 인사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알지 어떻게 자기 친엄마 아버지 아닌다면 매일 전화한 사람 아닌다면 어떻게 음성을 파악을 하겠어요. 하자마자 안녕하시냐고 막 그러길래 내가 아유 누구시죠 했더니 나는 누구래.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에도요 워싱턴하고 우리 LA 같은 경우는 3시간 4시간 차이가 나잖아요. 시간 차이가 자기는 한잠 시큰 자고 났고 나는 지금 새벽 2시 3시 자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하는 말이 인사를 해서 누구냐니까는 어디 누구래. 그래서 내가 왜 전화하셨죠. 내가 꿈을 꾸는데요 내가 꿈에 보니까는 소를 봤어요. 소가 뭐죠 이래. 그래서 내가 소가 소지요. 아니 지금 말씀해 주세요. 내가 꿈을 그렇게 꿨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꿈의 스토리를 얘기하세요. 꿈에 보니까 소가 갖다 자빠지더라. 아니 소가 날 받았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소가 뭐지고 뭐냐고 소가 소지. 그랬더니 아 그러면서 뭘 한참 짓거리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시도 안 먹는 소리. 여기서 이거 봐요. 그거는요. 개 꿈도 못 되고 강아지 꿈도 아니야. 허몽이요. 그 쓸데없는 꿈, 먹 같은 거 꾸고 나서 전화들을 하면서 여기 당신 몇 시인 줄 알아? 새벽 2시야. 소가 뭐죠? 뭐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그 따위로 살고 있냐고. 꿈에 자기 아는 사람이 어떤 죄를 지는다 할 때에 그냥 꿈 깨고 나서 사람들마다 전부 아가리 방송하고 가는 거야. 전화로 아유 내가 보니까 말이야 영적으로 누가 무슨 죄를 지다 그게 영적 누가가 아니야 자기야. 주님이 그 사람을 보여주려고 본 건데 그 사람으로 알면 안 돼. 나로 봐야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이게 하나님이 적군을 통하여 꿈을 꾸게 하고 꿈을 깨게 하고 꿈을 말하게 하는 것을 기도원의 귀로 직접 듣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당신이 택했고 명령하셨고 전쟁을 나가게 하는 기도원으로 하여금 아직 분명한 자세와 확실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나와 계시는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갈 때에 저는 복음 전도하는 거요. 내가 처음 서론부터 말했지만 누가 불러서 뭐 유명한 사람 많은데 나 같은 걸 누가 불러요? 내가 찾아댕긴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찾아댕겨. 창녀굴에도 내가 찾아가. 빈민촌에도 내가 찾아가고 폐한자촌에도 내가 찾아가고 찾아가는 거예요. 날 좀 쓰라고. 여기 좀 오겠다고. 말씀을 증거하겠다고. 진지하게 아주 진실되게 말하는 모습과 그 억양을 보고 그 저기 책임자들의 감동을 받아요. 오라고. 그렇게 하면서 다니다 보니 64년을 걸어왔어요.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고 잘못한 것도 너무나 많아요. 100이면 잘못한 거는 90이고 조금 괜찮게 그런 대로 갔다는 건 10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 있어서 붙드시고 여러분이나 나를 이 시간까지 비틀거리는 어린애 손을 잡듯이 이 시간까지 이 자리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